네, 감사합니다. 예, 노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 애국 유튜버 분들과 시민분들께서 자리를 지켜주셔서 예, 이 재검표 과정이 예, 무난히 예, 지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그 진동면으로 우리 대표된 파주을 재검표는 재검표 다섯 번째인데 아주 클라이막스를 정말 찍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기존에 나왔던 대부분의 부정투표지 유형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고 그것도 다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아주 그 새로운 그러한 부정투표지까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당일 투표지까지 너무나 제가 좀 마스크를 전달을 위해서 좀 해봤습니다. 네, 당일 투표지까지 너무나 그 새 것 같은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런 그 이때까지보다 정말 심할 정도로 네, 당일 투표지 뭐 관내 관외 모두가 그런 정말 그 소위 신권 다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정말 빳빳한 새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표인이 이상한 것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봤을 때는 약 느낌으로는 상세히만 본다면은 10% 정도? 그러니까 특히 관내, 관외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전체 약 10% 정도 기표구가 다 이상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루 다 사진을 찍지 못하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가장 많은 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데에는 절차를 바꿔서 먼저 개표기를 통과시키지 않고 먼저 수검표를 하니까 탁탁 털고 우그리고 하는 과정에 그러한 붙었던 것들이 인위적으로 증거인멸되는 것이 없어진 것이 또 작용을 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자, 그 투표 용지가 이렇게 쏠려서 나타나는 거, 이렇게 좌우 여백이 다른 거, 그것도 너무나 많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은 100매 묶음 속에 21장 그러면은 5분의 1이죠. 하나의 100매 묶음 속에 5분의 1이나 그런 편심 현상 이렇게 좌우 여백이 다르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 100매 묶음이 예, 두 개나 나타 제가 본 것만 해도 두 개였습니다. 자, 오늘 새로 나타난 충격적인 건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매춘잎 투표지가 두 개나 새로 나왔습니다. 이때껏 연수울 처음에 나타나고 안 나타나다가 이번에 아주 두 개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난 유형은 연수울에 나타난 것과 약간 비슷한, 그러나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례투표지의 윗부분이 찍힌 것이 중복 인쇄된 것이 나타났는데요. 두 번째 나타난 것은 더욱 저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비례투표지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11번 친박신당 이런 잔영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더욱 자기들로서는 하기 곤란한 중간에 꽤 왜 찍혀 나오냐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한 그 배춘이 투표지가 두 건이 발견되었고요. 또 들으셨겠지만 투표 관리관 도장이 동그란 모양 말고 럭비공이랄까 타원형이랄까 그 중간쯤 되는 그런 글자도 알아볼 수 없게 이그러진 그런 유형이 나왔습니다. 제가 재검표 네 번 참여하고 한 번은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상 초유의 투표 관리관 도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투표 관리관 란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이 금천 3동 6투표소에서 11매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투표록과 개표록에는 이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고 오히려 금천 2동 2투표소라는 엉뚱한 곳에 투표 관리관 도장 없이 오전 9시 30분에 20매가 나갔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는데 정작 금천 2동 2투표소 투표지들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양쪽이 다 이상한 거죠. 2동 2투표소에 적혀있는 그 20매는 어디 가버렸고
3동 6투표소에는 적혀있지도 않았는데 투표관리관 도장 없는 게 11면은 왜 나타났느냐. 예, 이런 식으로 그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진동면만 하더라도 그 113회 우리 그 투표지 중에 그 진동면 사람은 43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매의 그 경로를 밝혀야 하는데 우리더러 책임을 떠맡겨 놓고 자기들은 뒷짐지고 있습니다. 해명을 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 참으로 그 이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죠. 선관위가 참 너무나 권력기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그 우리더러 70명을 그 방대한 지금 그 타 지역 관내 사전투표가 섞여있는 이 관내 사전투표지만 파주지역 전지역에서 그 군부대 뭐 관련이라고 자기들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뒷짐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진동면에 관련해서는 모든 작은 곳이기 때문에 당일 관내 관외 모두가 재보관되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전체도 재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파주을 우리의 그 진실찾기 그 유령투표의 정체를 밝히고 부정선거 의 처음부터 4.15 부정선거의 처음부터 뜨겁게 달구었던 파주을에 대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그 비례대표 재검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약점이 많은 영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비례대표라든지 파주 갑까지 얽혀서 저들의 그 여러 가지 부정 흔적들이 얼마나 나중에 이렇게 꼬여 있는가를 많이 드러내 보이는 재검표였습니다. 시간상 제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 뒤에 글이나 보고서로 상세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지금까지 특히 현장에서 이렇게 정성과 노력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있기를 빌고 축복을 빕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녀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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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운데 얼마들 고생 많으세요. 전혀 안 추워요. 감사합니다. 수분 날아올랐어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이길 때까지.